이거 너 맞지? 이거 너 맞지? 어, 이게 뭘까요? 사생활 영상 촬영 문제로 논란이 된 선수가 있죠. 축구선수 황희조. 황희조 선수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해 여성한테 보냈던 협박 메시지래요. 딱 보내면서, 어, 이거 너 맞지? 어떤 영상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황희조 선수의 형수 사생활 영상을 촬영은 황의조가 있으니까 유포한 혐의 그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걸 전제로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건지 지금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형수 이 e 씨는 피해 여성에게 황 씨와 나체로 영상통화하는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영어로 이거 너 맞지?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 이런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허. 같은 날황의조 씨에게도요.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을 함께 보내면서 영어로 안녕 의조?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라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한테 각각 보낸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스스로를 황 씨와 만난 여자라고 사칭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본인이 막이 사람 역할도 하고 저 사람 역할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오늘 오전에 이 형수 황유조의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심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씨에 대해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의 사진 등이 유포될 경우에 이게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을 알면서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게시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음. 그리고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 전화를 초기화해서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그리고 어, 게시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피해자가 선처를 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그렇게 재판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3년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보통 이제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의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형수 이 씨가요 일심 선고 하루 전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이라는 게 뭔지 일단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다만 그것도 그냥 한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했대요. 기습적으로 아니 변호사님 기습 공탁이라는 게 뭐예요? 이씨 측이 전날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2022년 12월에 공탁법의 형사 공탁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했습니다. 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아, 연락 안 받으면 끝까지 찾아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고 사건번호만 알면 이제는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형사공탁은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피해변제를 시도하는 피고인과 변제조차 하지 않으려는 피고인 사이에는 차등을 둬야겠죠. 음흠. 1년 4개월 정도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대처로 공탁을 한 경우에 재판부는 형을 감형해주는 추세입니다. 참작을 해주죠. 그렇죠.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량을 의사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할 경우에는 어허. 감형하지 않는 추세에 있기도 한데 어. 문제는 기습 공탁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쪽이 공탁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는군요.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어. 그러면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탁한 거 거기까지만 끝! 끝인 거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영상육법 피해자 A씨 공탁 사실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다 합의할 생각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속 공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이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변론 종결 14일 전까지만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형사 공탁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잘못했으면 아이고 제가 뭐뭐 뭐 진짜 이거 그냥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저는 뭐 손해 배상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제도가 공탁입니다. 당사자가 안 받으니까 공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아저저돈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딱 보고 아이고 이거 참 많이 화가 나셨네 피해자가. 이래서 공탁이 큰 의미가 없는데 공탁 하고 하루 전날 딱 내버리면. 피해자가 이거 공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습적으로 과연 이게 반성하는 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